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강 4주간 태길을 공부하고 태길은 이제 날짜 잡는 건데 태길은 날짜 잡는 건데 이 태길은 말마따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물이 거의 없습니다. 프린트물 해드릴 게 별로 없어. 이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태길할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뭐 광화문을 갖다 새로 보수한다고 할 때 꼭 태길합니다. 그저 태길하고요. 고사 지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지만 그것만은 반대를 안 해요. 반대를 안 하고 우리나라란 특성이요. 한국인 특성은요. 무당의 나라예요. 한국 무당의 나라입니다.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도 무당하고 많이 합쳐져 있어. 무당의 나라니까. 기독교가 신방 가는 거 있죠? 신방 집에. 그 기독교 없는 거야. 신방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가서 한번 얘기 듣는 거 신방은 가서 거기서 세리머니를 한다니까. 그 집에서. 이건 무당하고 합쳐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논란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무당 문화. 그래서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왕산 뒤에서 방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데 교회 가면요. 신을 받은 위대한 목사로 적혀 있어. 안수기도 외국에 없어요. 안수기도가 어딨어.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이 우물 안에 개고리, 안수기도 없어. 저건 봤어요? 옛날에 무당이었어요, 무당. 신부가 신들린 애를 구하려고 사투 벌리는 거. 거기서 안수기도는 없어요. 딱 입원시켜서 머리에 손 올린다고 낳는다. 이게 말이 돼요? 천주교에서는 안 돼요. 어? 천주교에 안수기도 없죠. 안수기도는 개신교에 있는데 머리 손 올리게 낳는다는 거야. 이게 무당의 영역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강원도의 천지교인가? 무슨 교죠? 아, 그 뭐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됐던 교 있잖아. 그런 신천지. 우리나라 선이나 뭐 이런 족보가 있는데 족보가 옛날에 그 개신교 기독교 장로회 이 연합회 빼고 나머지 종교는요 전부 무속하고 결단. 유병언이도 그 계열이야. 유병언이도. 그 계열의 한 제자라고 유병언이가. 에? 그렇죠. 그 제자야. 그 다 기독교에다가 무속을 집어넣은 거. 신앙촌 박장도 다 그 박장도 스승이에요. 스승. 그 박장 스승이야. 그 유병언 밑에 제자 그룹이야. 이런 족보가 있다고. 그 얘기는 내가 왜 하냐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대문 보수할 때 태기라고 고사 지낸 것을 그렇게 반대를 안 합니다. 기독교는 말이 안,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는데, 제사도 전부 큰 세리머니에 고사를 지낸다는데, 얘기 안 되잖아, 눈 감고 있다면. 나머지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개신교에서 신천지 막 공격을 가해. 거기밖에 안 해. 그 저 기독교 장로연합회에서 공격을 안 해.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손도 안, 저 수사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한국은 태길이나 매장, 안장, 그 다음에 이제 고사, 이런 거에 굉장히 옛날부터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안 없어지고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는 태길 같은 게 무슨 필요냐, 그러고, 그죠? 보지도 않다가 나이 쓱 들면은 한국 고유의 피가 드디어 색깔 나타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태길에는요 날짜 잡는 거는 정해져 있어. 처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요 결혼식 태길 한다 그죠? 결혼식 태길인데 결혼의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결혼은 옛날에 남자가 말을 타고 장가 들러 처갓집으로 갔어. 지금은 둘 다 예식장 가서 하잖아. 예식장 아니면 호텔. 아니면 특수하게 수중에서도 하고요. 뭐,
아니면 이제 성당 아니면 교회에서 하고 절에서도 하는데 절은 재혼을 많이 하더라고, 재혼. 실제 결혼을 잘 안 하더라고. 재혼을 많이 해. 중년 재혼 많이 하고 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은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집에 장가들러 가기 때문에 어디 형편을 봐야 되겠어요? 여자집 형편을 봐야 되잖아. 여자집 마당에서 상는지 혼례를 하잖아. 혼례 그죠? 혼례를 하는데 얘가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혼례잖아. 혼례 그죠? 혼례. 결혼 혼례. 혼례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큰 일이야.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영화 보면 말이야. 둘이 손잡고 막 뛰어가갖고 둘이서 그냥 결혼 맹세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어느 집안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축의금을 거둬야 되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결혼식은 여자 쪽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옛날에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하니까, 달거리를 피해서 이제 결혼식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나도 옛날에 한 10년 전, 10년도 더 돼. 그때는요, 반드시 여자 생리를 물어보고 날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어. 지금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날 잡아달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결혼은 여자한테 중요한 날이지 남자한테 중요한 날은 아니야. 여자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가장 맑고 깨끗해야 되는 날이니까 생리를 피했다는 건데 이 결혼식은 여자를 위주로 잡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가 있으면은 여자 사주를 우선으로 놓고 택일 하는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남자 사주는 옛날 같으면 깡그리 안 보는 거고 지금은 남자 사주도 대강 참조를 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결혼식 택일은 근데 이제 우리가 택일장이라는 이 한국은 항상 어느 나라든지 문서화하는데 택일장은 서식이 없어요. 서식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옛날에 혼서지 혼인서야 혼서지. 혼인 서약을 먼저 해요. 지금 혼서지 한 사람이 어디서 둘이 맘만 맞으면 끝이니까 혼서지를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주 단자라 그래서 사주를 매파를 시켜서 여자집으로 보내요. 여자집으로 사주를 보내는데 사주가 뭐냐면 남자 사주 팔자 딱 적어서 보내는 거야. 응?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단 이렇게 팩에 청실 홍실 감아가지고 안에 이제 이렇게 창호지에다가 남자 사주 8자 딱 적어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도 적고 김해 김씨 본관도 적고 하는데 사주만 달랑 보내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게 이런 건 이제 정확한 원칙은 없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맨날 당파 싸움 싸운 게 뭐 때문에 싸웠어요? 제례 제사 지내고 싸운 거야. 제사 지내는 거고. 관혼상제잖아요. 관내, 혼내, 상내, 제례가 사례인데 크게 네 가지 큰 예를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예를 지키는 겁니다. 관혼상제는요. 예를 지키는 건데 지금은 관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제. 성인식 알겠죠. 그래서 사주를 여기다 이제 써서 보내면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니까 이 사주 케이스를 동대문이나 저 방산시장 가면 포목점에서 팔어. 주단집에서 파는데 이게 가장 싸구려가 5천원 만원 해요. 만원쯤 해. 이것을 갖다가 비싸게 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순 비단에 사람 손으로는 술을 놓은 걸 쓰면요. 이게 굉장히 가격은 천차만별로 많아집니다. 많아져.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들 같은 경우는 비싼 거 하겠죠. 100만원, 200만원짜리 하겠죠. 왜냐면 이게 또 이거 자체를 무슨 우리나라 전통 자수 명인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긴 안 하겠지만 보통 여기다가 안에 한지가, 백지가 딱 들었어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신랑 집에서 매파를 시켜서 처갓집으로 보낸다. 매파를 시켜서. 매파 아시죠? 매파. 중매 서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가 있으니까 매파라래, 매파. 보내면 여자 쪽에서 사주를 받아서 택일한다. 결혼한 날짜를 잡는다. 잡아서 날짜를 잡잖아. 지금은 미리
미리 지들끼리 얘기 다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태극장을 써주는 거죠. 날짜를 다 잡아서 이제 잡아서 옛날에는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 뭐 어? 전화가 있어 그죠? 이걸 처갓집에서 신랑 집으로 보내준다 그죠? 보내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여자 집에서도 태일하기도 하고요. 남자 집에서도 많이 해. 남자 쪽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예식장에서 하는 거니까 태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일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미 날짜는 다 알고 있어. 시집이건 친정이건 다 알고 있는데 이건 형식이 요식행이잖아. 결혼은 형식입니다. 결혼은 100%가 형식이에요. 결혼은 실질은 없는 거야. 형식이야.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을 드레스를 에? 얼마 주고 빌려요 요새? 그 드레스 빌리는 사람 많지만 직접 맞춰서 평생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미국 영화는 보면은 그 드레스를 딸이나 손녀한테 물려주는데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한국은요 새 거 입는 거야. 미국은 어떤 게 있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린 할머니 옷 전부 버리거든. 그거를 받아서 입는 사람이 영광이라고 생각해. 전혀 우리가 얼마나 우리 것도 잘 모르고 지금 걔네는 그 할머니 걸 내가 딱 할머니 먼저 돌아가시니까 손녀가 딱 입고 다니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데 한국은 죽은 사람 걸 왜 입냐 몽창. 네? 네? 옛날에 다 태웠는데 지금은 안 태우고 헌옷에서 다 집어넣으면 그 동대문 가면 헌옷 나무에서 죽은 사람 거 굉장히 많습니다. 죽은 자 꽤 많아. 한국은 우리나라 풍토는 그 안 입는 게 우리나라 풍토야. 그래서 이제 여자 쪽 하면은 옛날에 이게 다시 보냈는데 지금은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자 집에서 나를 잡았으면은 딸을 보내서 이렇게 나를 잡았습니다 하고 알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서류를 하나 건네주는 거죠. 시집에다가. 아니면 사위를 불러서 여보게 이렇게 나를 잡았으니까 어른에게 전하시게 하든지 아니면 남자 쪽 잡으면 아들이 가서 처가집 가서 이렇게 날 잡았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 결혼식 태길 요령이에요. 그럼 결혼식 태길 어떻게 하는가는 앞으로 시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주를 놓고서, 그죠? 사주를 놓고서 이제 태길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건 뿌린트물이 없어. 뿌린트물이 있는 것은 근본 원리가 많아가지고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이건 여기 설명이 충분히 됩니다. 이건 쉬운데 결혼식 태길은 여러분이 결혼식 태길은 사주를 보고 최선을 다해서 뽑으면 된다. 그죠? 뽑으면 되는데,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게 뭐냐면요. 제왕절개. 요즘에는요, 제왕절개를 많이 해. 왜냐면 옛날에는 순산도 했지만 옛날엔 못해서 사고도 많이 났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안 되면 제왕절개 하니까 특히 제왕절개는요, 식상의 기운이 산모가 식상은 나한테 내 보내는 기운이잖아요. 출력의, 그죠? 출력의 기운. 식상의 기운이 원판에 많든가, 원판에 없으면은 대운에 오든가, 아니면 세운에 오든가, 월운에 오든가, 그죠? 이런 걸 좀 참조해야 되는데, 식상이 너무 허약한 사람은 내가 보통 지금은 누구든지 자연분만 하려고 그래. 제왕절개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왕절개 최대 국가는 오명을 갖고 있어요. 한국은 뻑하면 제왕절개 했어. 오명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개화돼가지고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보다는 모유수유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모유수유를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한동안은 제왕절개가 대히트 쳤고요. 전부 우유, 소젓. 옛날 어른들 말 뭔지 알아요? 소젓 먹으면 고집세서 안 돼야. 딱 그거 한마디야. 소젓 먹으면 고집세 돼. 소고집 알죠? 소고집. 이 소 심줄같이 질긴 놈아. 제왕절개 날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면 병원에 두 달에 한 번씩 고정 다녀요. 별일이 없어도 산부인과를 다닌다고. 다니고 그다음에 아들, 딸은요. 지금 자동으로 병원에서 정해져 있어. 옛날에는요. 아들이냐 딸이냐 맞추는 게
이 철학관의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들이 뭐 나는 보면 뒤태를 보면 알고 말이야. 애가 위로 묶고 아래로 묶으면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데 100명 전부 아들로 때려도 50%는 맞는 거잖아. 50%는 맞는 거야. 그냥 맞추려고 길을 써도 그런데 하필이면 맞추려고 길을 쓰는데 답을 다 피해간 놈이 있고 시험 보는데 연필만 굴르니까 4지에서 4분의 1 맞았다는 거 아니야. 25점. 어? 4지 현당에 한 놈은 3번만 다 찍은 거야, 3번만. 그 25점 맞았는데 조금 했다고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10점 맞았대, 10점. 또 피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50%의 확률이지만 인간은 그게 참 대단히 궁금한 문제잖아요. 어? 옛날처럼 아들, 딸의 구분이 아주 확실해가지고 딸놈은 뭐 끄떡이, 말순이, 그죠? 그만 놀라고 그잖아. 어? 말떼기 뭐 많이 있어. 그 마지막 그 딸 그만 놓고 아들 놓으라고.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우리 집 앞에 딸을 여섯 낳은 엄마가 있었는데 배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산후조리도 바로 일이 했는데 마지막에 아들 낳은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1년 동안 놀았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호강을 받으면서 1년 동안 놀았대. 1년 동안. 아 우리 바로 옆집 여자였어. 나한테 개념이 없었는데 그게 하더라고. 1년 동안 손 하나 깠다가 하고 놀았다. 아들 하나 놔가지고. 근데 아들 선호는요, 전 세계 똑같아요. 미국이라고 딸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들 선호는 왜냐면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게 누구야? 남자잖아, 남자. 그렇지. 루즈벨트 부인이, 예? 루즈벨트 부인이 기자가 질문했어. 아니, 어떻게, 루즈벨트가 거의 3선을 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위대한 대통령을 남편으로 맞이했냐니까 루즈벨트 부인이 뭐냐면 총각 내 발로 탁 차니까 내 치마 폭에 쏙 들어둔 걸 이게 딱 영어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온 말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그러죠. 근데 동양에서는 그 전에 남자가 출세하려면 반드시 여자가 둘이 필요해요. 하나는 엄마, 하나는 마누라야. 여자의 힘 없이는요, 양은요, 의미 없이 못 큽니다. 그게 기본 개념이야. 양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남자 혼자 무슨 애들 낳아. 음양이 조화가 돼야 되는 음양이. 자, 그래서 제왕절의 날짜는 병원에서 해산 예정일이 나와. 해산 예정일. 그죠? 해산 예정일이 나오는데, 해산. 해산 예정일이 나오는데, 이 해산 예정일은 예측한 날짜지 정확한 날짜는 아니야. 아니라서 해산 예정일을 주면은 이 예정일을 지나서 나를 잡을 수는 없잖아. 해산 예정일이 만약에 오늘이 며칠이죠? 6월 5일이죠. 6월 5일인데 오늘이 해산 예정일이라고 치면은 적어도 5월 25일 이전으로 주로 잡게 돼. 한 열흘은 비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나올지 모르니까 날짜 잡아줬는데 그 날짜 전에 애가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불해줘야지, 환불. 환불해주고 페널티 물어야지, 그죠? 아, 그것도 못 맞춰? 의사는, 박사는요,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보고, 이 날짜 틀려도 그만인데, 우리는 틀리면 그냥 그걸 아웃이야. 잘 하셔야 돼요. 어, 아, 그렇잖아. 산후 예정일 틀렸다고 의사한테 가서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 날짜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0명 중에 20%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날짜 잡았는데 그날 틀리면 우린 끝이야. 손님 끝에 어떤 걸 가장 많이 하냐면요. 아버님이 풍으로 10년을 누워 계셔. 근데 수가 다 된 것 같은데 언제 좀 돌아가시면 물어봐. 사람이 죽는 걸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잖아. 그런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해줘요. 해주는데 이 무당들은요. 딱 정확하게 달하고 날까지 맞추는 경우가 있어. 무당들. 신을. 귀신이 보니까 귀신이. 우리는 전부 계산을 뽑잖아, 계산으로. 했다가 달 틀리면 그냥 그 다음 그 손님 끝이야. 의사는 아, 다음 달까지 뵙기 못 살겠습니다 하고 10년 살아도 그만이야. 아시겠죠?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그동안에 착실했고 우리 동료들은 하도 뻥을 많이 까가지고 구라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신용을 다 잃은 거예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동료들의 잘못이야. 돈 벌 목적에 갑이고 을이고 병이고 다 지가 도사라 그러고 겸손도 없어지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절벽에 서서 봐줘야 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날짜는요 앞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몇 개 할 겁니다. 이 날짜는
이 예정일에서 약 열흘 내지 일주일 이전부터 6월 올이면 5월 한 15일부터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짧게 잡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왕절개 날짜는요. 이 새벽이나 밤에는 수술 안 해. 인위적으로 하는 거니까. 급박한 상황만 하지요. 사고 났을 때만 하지. 절대 일찍 안 하고. 종합병원죠. 종합병원. 종합병원 5시부터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준종합병원 이하병원은요. 5시 안 해. 시작 안 해. 왜냐면 종합병원은 병원이 워낙 세서 의사들 힘이 없잖아요. 준종합병원은 원장 지가 수술하잖아. 그러니까 전날 뭐 좀 피곤하면 늦게 해, 늦게. 이 5시, 3시, 5시 인시 잡아주기 어렵습니다, 씨. 인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를 내가 만났냐면 서울대학병원이래. 그래서 치를 잡아달라고 왔어. 그러더니 딴 데도 다 물어봤나 봐, 딱 나한테. 나는 부탁하면 되니까 자시에 잡아줘도 수술하니까 잡아줘도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 미리 그 말씀을 하더라고. 얼마나 빼기 좋으면 서울대학병원이 국립대병원이잖아요. 거기에 밤에 비상 걸어서 자기의 수술할 수 있는 집이라는 거야. 그때는 옛날이 한 15년 전쯤 돼. 지금은 어렵겠죠. 지금은 많이 민주화가 됐으니까. 지금은 갑질이 좀 많이 주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일반 병원은 힘들어요. 그다음에 빨간 날 수술 안 됩니다. 아시겠죠? 토요일 일요일 안 되고 그 감을 잡으셔야 돼. 그다음에 병원은 또 종합병원은 에브리데이 하는데 일반 병원은 딱 뭐 월수금 정해진 날이 따로 있어. 그걸 알고 계셔야 돼. 하다 보면 다 아시는데 알고. 정해진 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탁을 하면은 또 해줘. 요새는 산부인과가 장사가 안 되잖아. 산부인과 장사 안 됩니다. 막 문 닫는데 천재예요. 산부인과 할래? 치킨집 하려면 치킨집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치킨집이 몇 개인지 알아요? 치킨집? 8만 개래, 8만 개. 8만 개인데 한 해에 6천 개가 문 닫고 8천 개가 문 닫고 6천 개가 오픈한대요. 악순환이 계속된대. 근데 치킨집을 하는 이유가 회사 생활 20년 하고 나와서 가장 경험도 필요 없고 요리 실력도 필요하고 자본도 크게 안 들어가는 장사가 치킨이라더만 사람 많이 안 쓰고 직원들 많이 쓰고 하면 이게 관리가 어렵잖아. 요리사 쓰고. 그 치킨집의 운명이더라고. 운명. 그래서 제왕절개 날짜는 이건 4주 전체 4주 8자를 좀 뭐랄까 잘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에 좀 차이는 나죠. 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놓는다면은 병원도 서울대학병원 박사한테 하고 싶고 제왕절개도 대한민국에서 4주 제일 좋은 잘 보는 사람 하고 싶어. 그건 내 생각이야. 근데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세상에요. 자기 의지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내 몸 만들기. 내 몸 만들기. 내 몸 만들기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일은 자기 의지되는 거 없어. 몸 만들기는 의지로 할 수는 있는 거야. 안 해서 그렇지. 좀 뚱뚱한 사람도 웃지 마시고. 내 몸은 내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힘들죠? 다른 건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어?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대통령 뭐 선거하고 뭐 장사하고 되는 거 없어요. 몸 만들긴 된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 한마디로 해서 벌써 내가 건강관리에 조금 마인드가 바뀌잖아. 아, 내 의지로 할 수 있구나 이거는. 지금 하든 빨리 못하든 늦게 하든 거지. 이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알면 빨라지는 거야. 알면. 의지. 의지 앞에 상호가 붙었어. 대통인 의지. 이게 무슨 회사 같아요? 의지. 건강보조식품 수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걸 이런 거. 의지로부터 의지. 여러분 앞으로 상호진리세 상호. 이 가게 이름이나 회사 이름 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의지가 들어간 것은 뭐 이렇게 이게 팔걸이 뭐 다리 이런 거 수족 있잖아요. 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주로 의지라는 걸 주로 공통적으로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 앞에 상호 붙고 의지. 예? 의지해야 되니까 그 의지한다 이 말이야. 의지. 지금 의지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얘기 드린 거야. 그 제왕절개는 그런데 제왕절개는 그래서 물론 제일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뽑아도 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그 애기가 자기 팔자는 지가 갖고 나오는 거야.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서 의뢰해서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날 정했다 천만의 말씀을 봅니다. 이름도요 지가 갖고 나오는 거야. 내가 대신 심어서 골라준 거지 내가 지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걔 운명이고 걔 팔자지. 그러니까 걔가 진짜 그 아이가 팔자가 사주팔자가 팔자잖아요. 팔자가 하필이면 걔는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많은데 나한테 와서 날 잡았다. 그지? 하필이면 내가 그때 나는 신경을 써서 많이 잡았지만 그때 내 머리가 덜 돌아갔다. 왜냐면 골치 아픈 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주어진 운명으로 봐야지. 전부 실력으로 볼 수는 없어. 왜냐면 대한민국에 영어 선생이 5만 명이 있는데 영어 회화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철학관도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놈하고 나머지 지금 철학관에 만 명이 하면 한 10명만 9천 명 하지 말아야 되나?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면 살아야 돼? 우리 이 로또의 개념, 한 군데 다 몰아붙이는 개념, 서로 자유, 평등, 평등의 개념이 아닌 이런 개념이 참 너무나 이게 우리 속에 세뇌되어 있는 것 같아. 뭐 정확하게 잘 맞춰야지. 딱 이런 개념이 딱 팽배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거야. 로또야, 로또. 세계 부자가 재산이 100조야, 혼자 갖고 있는 100조. 100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조면요, 하루에 1억씩 뿌려. 그럼 한 달에 30억 쓰죠? 1년이면 360억 써. 10년 써야 3,600억, 30년 써야 1조 써. 하루 1억씩 계속 뿌려도. 그 100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저번에 저 이혼하면서 위자료 44조 줬더만, 44조. 위자료를 44조 줬어, 위자료. 뉴스.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44조 준 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건희 씨가 100위 안에 들어갔더만, 100위 안에. 세계 부호를, 미국은 항상 세계 부호를 매년 뽑잖아. 미국은 매년 있잖아요. 자기네 대학교도 랭킹을 다 정해. 대학을. 세계도 랭킹을 매년 발표, 랭킹을 정해가지고. 랭킹이 막 바뀌어. 그럼 나는 저거를 한번 해볼까? 철학관 랭킹을 매년 발표하는 거야. 랭킹. 그래서 이 제왕절개일은 내가 의뢰를 받았으면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스승이 있다면 스승하고 상의를 해서 잡아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최선을 잡을 수도 있는데, 제왕절개 조금 쉽게 해서 혼자 자신감이 없지만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아는 범위대까지. 네? 최선을 다하고 지인 인사 대천명이니까. 그러면 뭐 켄터키 치킨집도 그냥 찬지만 나고 다 망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로또의 논리라면 40조나 10조를 재산 혼자 갖고 있다면, 그죠? 그거 어떡할 건데 어떡하겠다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당연히 갖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자동차를 뭐 이건희 씨 같은 200대인가 300대인가 취미로 모아서 갖고 있다더군요, 200대. 하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집에 가면 신발장에 신발이 꽉 들었고, 목욕탕 가면 비누도 꽉 들었고, 칫솔도 꽉 들었고, 그죠? 수건도 꽉 들었고, 뭐? 이런 시대에 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왕절개도 굉장히 이제 결혼식 택일 일자 잡는 거, 제왕절개 날짜 잡는 거, 이게 다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학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해야 될 일이고, 또 이제 내가 알면은, 그죠? 모르는 것보다 알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래서 제왕절개 날짜 잡는 게 이제 이 두 개가 빅 이벤트고 빅 이벤트.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이사 가는 날. 이사가 만사다, 그죠? 이사를 좋은 날 잡아서 가면은 좋다는 거죠, 그죠? 이사 가는 날 잡는데 우리가 보통 이삿짐 센터 달력을 얻으면요 항상 90, 19, 20, 29, 30 여기에 요 날짜 날짜에 이삿짐 센터 화물차가 딱 그려져 있어요. 이걸 가라고, 그죠? 요걸 통상 우리가 한 달에 6일이야, 6일, 그죠? 매주 이틀씩 있어. 어? 매주 이틀. 똑같아. 우리도 지금 금요일 날 일하고 토요일 놀잖아, 토요일. 우리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돼서 주일에 노는 거야. 일요일을 놀고 토요일 방공을 했는데 토요일 놀듯이 귀신도 한 달에 6일 노는 거야, 이틀. 귀신의 휴일이에요, 귀신의.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걸 손 없는 날 손 손자 내겠습니다 손자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손은 손에야 손에 손재 그죠 손재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날 그죠 손재 상재는 상당하는 거고 관재는 관의 재분이고 이런 거죠 손재 손 없는 날 이날 손 없는 날에서 이날 이사 가면 무난해요 그냥 전체 따지지 말고 그냥 이날 하면은 일단 탈은 없다. 탈은 없다. 왜냐하면 귀신이 해코지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사를 가게 되면요 집안에는 집을 지키는 장군신 옛날에 시골에 보면 구렁이가 집 지킨다 그랬어. 집을 지킨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더러운 화장실 아니면 이제 하수도 이런데 잡귀가 많아. 잡귀가 음침하고 습한데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뽀송뽀송 환하고 밝은데 무슨 귀신이 있어. 우리가 이불을 햇빛에다 딱 말리면 균 다 죽듯이 음습한 데 있는데 그런 잡귀들이 지들끼리 놀고 있다가 막 시끄럽게 이사 가니까 자기 신경 건드렸다고 해코지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해코지 한다. 난 못 봤어. 귀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해코지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귀신이 노는 날은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집들이도 그래. 집들이도요. 우리가 집들이 가가지고 귀신은 어떤 걸 좋아한다? 조용하고 깜깜하고 음습한데 집들이 가면 어떡해요? 술 먹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또 화장실 가서 그냥 여러명 들락날락 하면서 좀 배설해주면 부자 된다 그러잖아. 귀신을 누르는 거야, 그게. 귀신을 누르는 거야. 이 집에는 너무 양의 기운이 강하다. 사람은 양이잖아. 이승은 인간의 세계고요. 저승은 귀신의 세계잖아요. 이승에서는 귀신이 사람을 못 이기게 돼 있는데, 사람 내가 이러면 지가 놀래는 거라니까, 귀신 보고. 지가 놀래는 거야. 이승에서 귀신은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저승에 가면 귀신 힘 써. 이승은 인간 세상의 문제고, 양의 세계, 양의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손 없는 날로 잡는다. 날짜는, 이사 날짜는 이렇게 잡는 게 기본이고, 우리가 보통 뭐냐면,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